할렐루야. 케냐 투르카나에서 사역하는 강성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순복음 위드교회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올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순간 고비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순복음 위드교회 신원기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2023년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의로 다스릴 왕이 같은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공의의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니까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며가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가면 결국은 그 길은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주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광야길을 살아간 동안 때때로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옵니다. 미국 중부에서 가끔 이 토네도 광풍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이 토네도 광풍이 심한지 시속 180km 이상의 강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힙니다. 이 광풍에 발달된 미국도 이 토네도 광풍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일하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시련의 광풍, 환란의 광풍, 질병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까 중병이 들어서 너무 늦게 왔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꾸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착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이런 강풍이 불어올 때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까 해서 용한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무당도 어떤 점쟁이도 인간에게 다가오는 광풍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광풍에서 건져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 해결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자가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십니다. 이사야 30장 2절을 보니까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싱가포르 가보니까 우기가 9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인데 아무데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갑자기 두세 시간 퍼붓다가 또 소나기가 멈춥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면 온몸이 젖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폭우가 예고 없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것이 갑자기 3년에 우리를 찾아와갖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코로나19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냥 가자. 이제는 백신도 여러 번 맞았고 면역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좀 마스크도 풀고 일상적으로 가자. 할 수 없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년째 계속되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폭우로 인해서 온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곡물값은 뛰고 또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뛰어오르고 그래서 온 지구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위, 이 시위 문화가 끊이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시위가 연이어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이러한 불안과 염려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이 폭우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이와 같이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평안을 얻고 주님의 평안으로 내가 주는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릎 지킬 마음보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의 면역체가 무너져서 몸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이 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안함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어서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그 폭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자가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셋째로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2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물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식물이 말라 죽게 됩니다. 모든 생물이 물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심각한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모스 6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주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근으로 심령이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이 악해져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영적인 가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서 그 마음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가 사람들과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수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 마음에 생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여섯 번째 사람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내 가운데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가정에 늘 문제가 있는 사람, 직장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그 가뭄이 들어서 병이 드니까 그것이 삶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에서 우리 마음의 영혼에 생수가 흘러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문제 많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늦음의 성령 역사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옷 얻을 것이요.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른비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오순절 날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성령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이 성령 역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20세가 시작되어서 다시 늦은비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 지금 온 세계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에 참여한 인구가 6억 5천만인데 2030년까지 약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에 참여할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서대문 시절에 여의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며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여,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모습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받은 면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선교를 후원하라고 하지 않아도 선교 대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냥 목사님 선교 열정에 시간을 내고 물질해서 참여하고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그런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선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년대 80년대에 불들이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2023년부터 10년 동안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밤낮 가정에 쥐락쥐락하고 직장에 가서도 늘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투성이 사람이 되고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온 사업장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계에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넷째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32장 2절을 말씀합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갖들이니. 곤비하다는 뜻은 피곤하고 지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것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도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800km 떨어진 투르카나에 가보니까 평균 기온이 50도입니다. 비가 잠깐 와갖고 45도로 내려가니까 참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1년 내내 더운 날씨만 있습니다. 거의 비도 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래사막이고 그리고 가시가 이만큼 난 가시떨기들 있고 밤에는 독사와 전갈이 나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우리 이면지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투르카나에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사막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땅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막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습다가 없다 보니까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힘을 얻으며 샘을 얻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쿠싱 목사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힝햄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출국 거기서 자라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시어스버그라는 곳에 있는 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리아 프로퍼라고 하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뉴욕 브루클린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64년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이기지 못한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질병의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좀처럼 나아질 기색은 보이지 않고 점점 쇠약해져만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성적이었던 아내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넉넉지 못한 생활과 목회사역을 돕느라 몸과 마음이 지질대로 지쳐서 병이 온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번 편하게 살아보지 못한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가 원래 우리 사역하던 그 시골로 다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곳에 와서 너무 고생이 많으니 우리 시어스버그 우리 처음 만나 결혼하고 목회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하자고. 아내도 좀 힘을 얻고 또 시골에 가서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교회를 섬기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다시 시어스버그로 가는데 마침 그곳에서 목사님을 청빙한 교회가 있어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나 그의 아내는 회복되지 못하고 6년 후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비극이 끝이 않았습니다. 그게 쏟아진 폭우가 계속 그 가정의 환란의 폭우로 쏟아지니까 목사님이 크리핑 패럴리시스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 의학적으로 몸이 신경이 마비되어가는 그런 병인데 치료법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 병이 임해갖고 계속 이 목사님이 목을 많이 쓰다가 기침을 계속하고 그랬는데 점점 말하기 어려워지더니만 그만 목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고 근육이 마비되어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못하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그냥 교회를 사임해야 됐어요. 자, 목사님이 아내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본인 목소리도 성대가 마비돼서 이제 설교를 못해서 그만두게 되니까, 목회를 못하게 되니까 너무 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긴 한 것입니까? 얼마나 속상함을 느끼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차라리 저의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병신 같은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시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 남아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하여 할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본인 말은 못하고 비록 본인이 목회는 못하지만 내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신 재능으로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무려 찬송가 300편이나 되는 찬송가를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 찬송가들 많은 찬송가를 작사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날개 밑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날개 밑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 영광에 나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이 73세에 지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짓고 나서 6년 후에 그는 주님께 갑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란의 광풍이 여러분이 불어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날개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날개 안에 힘을 얻으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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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